안녕하십니까. 서바 천일기도 천일문문제 130회차 서기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또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집 497페이지 지장보살 불공기도시 영가 축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장보살 불공기도시의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영가님들을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기도 하는데, 영가님들의 극랑생 발언을 바로 기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영가 축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통영 대한민국 모모거주금차제당사십 구일백일기일지신지극지정성천혼제자행 효자모모보기소천모모영가 이차인연공등 동양대한민국 모모거주보체가 금일제당 49101 기희를 맞이하여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영가님을 천거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모모보체법의 자리 마련하고 드려 발언하오니 영가께서는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지장대성가 호지묘력 부담명로 즉왕극락 세계상품상생지대음 지장보살 대성현의 원력으로 가호하니 어두운 길 가지 말고 극락세계 왕생하여 상품상생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어관영가 위주상세선망사존부모누세 종친 형제 숙백 일체 친족 등각 여리 영가 지어 자 도량 내외 동상 동화 유주 성문 채백 일체 애혼 불자 등각 여리 영가 내지 철이산간 오무간오길일 이랴만사만생수고함령 등강열위영가 하이라오문 영가님과 돌아가신 스승 부모 조상 종친 형제 숙백 일체 친족 각각 모든 영가님들 이도 양에 이르시고 골짜기에 위아래나 상주와 하이지 않는 칼아 안고 막혀있는 모든 혼백 일체 모든 내혼 불자 각기 모든 영가 내지 철이 산간 무간 지옥 하루 밤낮 만사 만생 고통 받는 영가들은 각각 모두 영가님들은요 각기 모두 지장보살 대성현의 가르침으로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맺고 쌓은 모든 업장 원결들을 내려놓고 또 공안이 이치를 터득 해서 극락왕생 하시라는 간절한 기원의 내용이지요. 우리 불교에는요
바른 믿음과 삿된 믿음이 있어요. 뭐 팔만대장경이나 뭐 부처님 가르침에도 보면 방편과 가설, 뭐 또 실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옛 조사 스님들은요, 즉심즉불이라 해서 마음이 즉 부처다. 이러한 가르침 외에는 모두 삿된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기술도 마찬가지지요. 뭐 예를 들어서 장자에 보면은요, 언어문자사 고인조박이라, 아무리 재주가 좋고 글이 좋아도 목수기술, 또 용접기술, 또 수레바퀴 만드는 기술 등 그 모든 기술의 묘리가 절대로 말이나 글로서 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물며 부처님의 깨달음 역시요, 빌고 절하고 읽고 써서 깨우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치를 잘 알아서 본인도 깨우치고 또한 영가님들 역시 깨우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가 축원 가운데 일부에 한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130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